비프 콘소메 시작하겠습니다. 비프 콘소메는 어니언 브로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 포함한 모든 채소와 머랭을 섞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토마토만 데칩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끓여놓고 토마토 데쳐 껍질과 실을 벗겨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물에 토마토 넣을게요. 완숙된 토마토는 금세 벗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주셔도 되고 조금 완숙되지 않았다, 익지 않았다 그러면 1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찬물에 헹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껍질 잘 벗겨지죠? 씨는 씻으면서 다 뺐습니다. 자, 그리고 한 1, 2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니언 브로리를 하는데요. 어니언 스프처럼 채 썰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로요.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채 썰지 않고요. 통으로 굽습니다. 반을 이렇게 잘라서 직화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니언 브로리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구워주시면 돼요. 비프 콘소메에는 버터도 없고 식용유도 없어요. 그래서 마른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영상을 보면요. 직화로 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프라이팬에 중불이나 센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색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재료들은 다 채 썰게요. 시험 볼 때 파슬리는요. 이파리 안 쓰고 이렇게 줄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향신료. 자, 그 다음에 샐러리는 굳이 섬유질대로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체에 내릴 거니까.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 체를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한 썰고 체를 썰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데쳐놓은 토마토는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1, 2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 굽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우면서 다른 재료 손질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워주시고 앞뒤로 골고루 색깔 나면 훨씬 더 콘소메 색이 잘 나오겠죠? 조금 더 좀 진하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색을 내주고요. 지나치게 연기가 많이 난다면 불을 중간불로 줄이거나 약불로 줄여서 팬이 타지 않도록, 양파가 타지 않도록 합니다. 구워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험에서는 달걀을 흰자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채소 손질이 모두 끝난 후에 머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머랭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게 수양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끓이기 직전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 물은 한 방울도 없게 만들어주세요. 자, 물 한 방울도 없게 하고 한 방향으로 휘핑을 합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넓은 데다가 쳐주시고요. 이렇게 그릇을 부딪혀가면서 빠르게 한 방향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흐르죠? 흐르지 않을 때까지, 고정될 때까지 쳐주셔야 돼요. 아직도 조금 흘러요. 더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엎었을 때요.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머랭이 잘 쳐진 겁니다. 자, 머랭 다 된과 동시에 양파도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모두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냄비에 구운 양파 넣을게요. 양파가 지금처럼 많다면 한쪽 면만 구우셔도 색이 잘 나오고요. 양파가 반 개밖에 지급이 안 됐다. 그럼 양쪽으로 좀 구워주세요. 그리고 머랭에다가 여기 있는 당근, 샐러리, 토마토, 월계수, 청양, 통후추까지, 그리고 파슬리 줄기까지 이렇게 흩어서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진 소고기, 그냥 다져서 나와요. 핏물만 제거해서 넣어주시는데 약간 풀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머랭을 덜 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재료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섞으세요. 이걸 막 섞으시면 내가 열심히 머랭을 쳐놨는데 이게 다시 흰자로 변해요. 자, 그리고 비프 콘소메는 오래오래 끓여서 머랭에 지저분한 게 붙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물을 한 5컵, 4컵 정도 넣어서 끓여주시고 양파가 잠기게 충분히요. 그 다음에 모든 재료 섞은 거와 머랭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머랭을요,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를 파주는 거예요. 물은 대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가운데로 올라오고 가장자리로 퍼지고, 그래서 가운데를 구멍을 딱 뚫어놔야 지저분한 게 다 머랭 속으로 들어가서 국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자꾸 흰자가 가운데로 뭉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수저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랭이 양이 조금 작은 것 같았지만 끓이면서 부풀어요. 그래서 조금 커집니다. 근데 이걸 불을 처음부터 약불로 드시면은 이게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하시고 끓으면 불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끓는 거는 거품 제거를 하는데요. 이건 거품 제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머랭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품 제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끓어오르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가운데 구멍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줄여주고, 넘치면 안 됩니다. 불을 줄여주는데 넘치지 않을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어야 돼요. 너무 불을 줄여서 끓는 느낌이 없으면 이게 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보글보글 끓지만 넘치지 않게 약불이나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가운데 구멍은 반드시 이렇게 뚫어가지고 끓여줍니다. 뚜껑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뚜껑 닫으면 다 넘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죠. 중간중간 국물 색깔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탁해요. 이거를 20분, 15분 이렇게 끓이고 나면 국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계속 이렇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소메를 한 10분 정도 끓이고 나니까 국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랭의 양도 조금 달라졌고요. 이 위치를 중간에 딱 놓으셔서 불이 골고루 가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량이 적어지면은 불을 조금 높여서 더 보글보글 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불로 해놨다가 중간에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넘치지 않으니까 중간불로 조금 올렸습니다. 빠르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서요, 국물이 맑은지 아직 탁한지 확인해 보세요. 맑게 잘 되었다면 소금 후추 간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아직도 탁하다 그러면 조금 더 끓여 주셔야 합니다. 소금, 그 다음에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그리고 꼭 면보에 걸러 주세요. 지저분한 거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자, 면보에 걸읍니다. 이렇게 걸으실 때 국물 부족하다고 이 부분을 꼭 짜지 마시고요. 가볍게 내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주시면 돼요. 걸은 비프 콘소메는요, 200ml 이상 제출입니다. 200ml 약간 넘치게 제출해보세요.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같은 비프 콘소메인데도 이렇게 넓은 그릇에 담았을 때와 좁은 그릇에 담았을 때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색이 조금 진하게 됐다면 넓은 그릇에 한번 담아서 제출해 보시고요. 색이 조금 흐리다면 이렇게 좁은 볼에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은 나와야 돼요. 맥주 색깔이나 보리차 색깔로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프 콘소메는 어니언 스프나 브라운 스톡처럼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비프 콘소메는 스프로 쓰기도 하고 스톡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맑게 머랭에 다 지저분한 게 흡수돼서 맑게 나와야 되는 메뉴입니다. 콘소메 완성되었습니다.